들어갔었어요. 다른 차들은 주차장에 전부 서 있었는데 올라가 봤죠. 여기 4월 30일 날 오픈을 하는 곳입니다. 왜냐면 그 바위 낙석도 많고요. 또 얼음이 얼어서 위험하고 관리하는 그 레인저가 여기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열흘 전에 그 뉴욕 그 산악팀들이 여기를 정상까지 올라갔었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차를 몰고 한 2마일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나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제는 너무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고 그래서 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올라가는데 상황을 봐야지 올라가서요. 가능하면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와야지. 여기 바위 떨어진 거 봐. 바위가 예, 야간에 이렇게 절벽이 많은데 그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런 바위들이 느닷없이 길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산악지대에 예, 절벽이 있는 곳에서는 야간에 운전하지 않는 철칙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성품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저게 바위돌이 아무 때나 굴러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그냥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굴러내려오면 또 중장비 가져와서 치우고 또 굴러내려오면 치우는 그러한 성품들이에요. 그 차량 통행이 많고 경사가 그 수직처럼 된 그러한 곳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그 쇄고물을 쳐놓긴 하지만 대륙의 거의 모든 길은요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는요 해발 2500m입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 출발지 그 롬파인 마을은 해발 1150m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 그냥 한 1100m씩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겨울이지만 영하 3도에서 5도 이제 그 사이를 오가는 장소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아래 롬파인 마을에 내려가면 거기는 여름 날씨죠. 반소매 입고 다니면 되는 곳이에요. 여기에 예, 소나무 솔방울이 많거든요. 이만합니다. 이게 그 자이언트 그 세콰이어는 이거보다 한 3배, 4배 커요. 이거는 그렇게 크진 않은 거지만 그래도 상당히 크네요. 이게 출해일인데 길이 여기에서 막혔어요.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고 사람들은 조금 갔다가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여기는 이제 그 빙벽 등반하는 그런 장비를 가져야 올라갈 수 있는 데거든요. 나는 혼자니까 그런데 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또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태평양 쪽에 그 베이커스필 쪽으로 가면 거기는 완전 또 여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온천에서 좀 온천욕을 하면서 하루 쉬고 그리고 베이커스필 쪽에 가면 지금 한창 그 아몬드 꽃이 피고요. 또 뭐 갖가지 그 농작물들이 많죠. 뭐 오렌지도 있고 작년에 갔었던 그 토마토 심는 그러한 그룹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3월 중으로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갈 겁니다. 하여튼 태평양까지 또 가보자고요. 근데 요즘은 그 내또래 된 그 미치광이 녀석 있잖아요. 그 푸틴이 그 인류 역사에 보면 그러한 미치광이들이 꼭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공명심에서 자기 자신은 이제 애국심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히틀러나 그러한 사람들, 유럽의 알렉산더, 그 하여튼 그러한 족속들이요. 한국의 조선의 근대사에도 그 대원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흉악범이 있었잖아요. 그 대원군은 1866년도에요. 미국의 제2차 서부 개척 시대가 한창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시기에 그 한국에서 서양 문물을 배척한다고 그 캐톨릭 신도들을 그 한강전에 그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언덕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백성들의 머리를 잘라서 나무에다가 걸고 하여튼 불 지르고 이래서 그 산 이름이 절두산으로 바뀐 거잖아요. 또 저 충청도 그 부여 공주 그쪽에서도 엄청난 그 양민을 학살한 그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푸틴이가 지금부터 약 20년 전 됐네요.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를 부각을 시키려고 호랑이를 그 총을 쏴서 잡아놓고요. 그리고 지가 그 마취총으로다가 잡았다고 거기에서 그것을 그냥 해외 그 언론에 대서특필하게 그렇게 떠드는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서방 언론들이 그 푸틴이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푸틴이도 나이가 70이 됐는데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도 본인 목숨은 귀하고 본인이 죽어서 후대에 이름을 남기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많은 무고한 생명도 죽었지만 나도 피해자예요. 왜냐면 여행자들이 나는 또 특히 대륙을 뭐 쉬지 않고 다니잖아요. 가스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해마다. 그런데 연료비가 그 녀석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야. 이제 캘리포니아가 연료비가 뉴욕처럼 비싸요. 그런데 이제 6달러가 3.75리터에 6달러가 거의 되니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외진 곳에는요 막 7달러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태평양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참 걸어내려가야 돼요. 그 주변에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나요 또 금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도 많지만 독특한 자들이 아주 그 폐악질 하는 것을 즐기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은 죽는 것을 아까워하고 조금만 아파도 생난리를 죽이는 것들이 남의 목숨, 남의 가정 파괴하고 인류의 수많은 부분들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의 그 심리가 주로 갇힌 공간 그리고 공명심 그러한 것들이 많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정신질환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일수록 이제 주변에 아첨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아부하는 소리나 좋아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자들이 많잖아요. 한국에도 그러한 권력자들이 좀 많아요. 다 그렇지. 그리고 내가 그 오래전에 그 노무현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 고향에 내려가서 그 지지자들과 더불어서 또 연설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토론하는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러한 것을 얼른 깨닫고 본인이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여행을 떠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행을 다니면 그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보다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한 것을 못했어요. 나의 그 판단이나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나와 더불어서 여행을 다녔으면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죽음을 맞이하지도 않았다.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산을 좋아하는 사람, 바다를 좋아하는 그러한 분들의 특징, 남들하고 다투는 거 싫어하죠. 그리고 가능한 그 나쁜 생각들을 바로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푸틴이 그 친구 되어 지금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내일일지 내년일지 모르는데 그러한 자들이 무슨 그 공명을 더 세우겠다고 그 자기 이름을 드높이겠다고 그러한 흉악한 짓을 하냐는 이제 그러한 의견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남에게 이로운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인 겁니다. 그 자식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 죽이는 것도 원통하지만 나의 여행 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흉악한 놈. 아유, 참.
그거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 짓을 하냐고. 내 생각에 주변 사람들에게 총 맞아 죽습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